어머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시고 우리 장군님에 대한 말씀만을 하시었습니다. 장군님과 함께 기쁨도 영광, 슬픔도 어쩌면 영광, 시련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내온 3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. 흔히 이 경우 사람들은 사랑이라고도 합니다. 가장 위대하고 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하지만 저는 그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고 고귀하며 더 진하고 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장군님과 함께 온 30년 세월에 느꼈습니다.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장군님이 어려운 7년 세월을 바로 저는 보았으며 장군님이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를 언제나 장군님 곁에서 함께하여 왔음을 겪어왔습니다. 겹치는 자연재해, 어려워만 가는 경제사정 때문에 일꾼들이 아우성치고 우리 인민들이 쌀 문제, 전기 문제, 그 모든 것이 장군님께만 또 맡겨지고 계실 때 찢어지시던 가슴 아픔도 여기저기서 가족이 흩어지고 방랑아들이 생기고 있다는 보고로 잠 못 드시던 밤도 이 난국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골백번도 더 자신에게 확인시키시며 힘드실 때마다 공문합창단이 노래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며 선군의 길로 나가실 때 그런 때 장군님께서 굳건히 주신 것은 바로 믿음의 장검이었습니다.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, 혁명 동지에 대한 믿음, 우리 인민들에 대한 불변한 믿음이었습니다.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